할머니 뭐 보세요? 물생활 슬기로운. 그게 뭐예요? 물생활 슬기로운 몰라? 다양한 생물 영상 올라오는 유튜브 있잖아. 물생활 슬기로운이 아니라 슬기로운 물생활이에요. 그래, 슬기로운 물생활이요. 따라해보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장면을 포착하신 제보자분의 영상인데요. 바로 고대어 폴립테루스의 산란 장면을 찍으신 겁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겠는데 일단 제보자의 사연은 뒤에서 이야기하고 얼른 산란 장면으로 넘어가시죠. 이 녀석들이 고대어 폴립테루스입니다. 실뭉치 속을 왔다 갔다 하며 다정한 한 쌍의 인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는 것 같지만 이들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폴립테루스를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실뭉치가 필요한데요. 흔히 우리가 아는 코리도라스, 메다카도 실뭉치의 산란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 고대어 폴립테루스도 이렇게 실뭉치 속에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경이롭고 신비로우면서도 귀한 장면이 아닐까요? 너무도 소중한 순간이기에 잠시 멘트를 아껴보겠습니다. 이 고대어 폴립테루스의 번식을 위해서는 적정한 pH와 온도 쇼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암컷의 알배가 차면 수컷이 페니스핀이라는 지느러미로 암컷의 꼬리에 대고 알을 짜냅니다. 그리고 실뭉치 위에 뿌리죠. 생명의 탄생은 언제 봐도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보이시는 것이 폴립테루스의 알입니다. 똥 같지만 알입니다. 폴립테루스 번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번식을 해낸 친구는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짝짓기를 통해 탄생한 알은 이렇게 치어로 부화됩니다. 정지화면 같지만 조금씩 치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화면을 돌려볼게요. 올챙이처럼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생명의 경이로움입니다. 화질은 좋지 않지만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개구리 알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폴립테루스 유어들입니다. 어릴 때의 모습도 고대어의 웅장함을 가지고 있네요. 저는 폴립테루스 유어를 처음 봤는데 새끼 때도 이렇게 사나워 보이는 그런 녀석인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물알못은 이렇게 구독자분들의 제보를 통해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모래 속에 두니 그냥 미꾸라지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제보자의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폴립 브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저는 폴립테루스 세네갈이라는 물고기를 번식하고 있는데 이미 두 번을 성공해서 치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치어가 좀 더 필요해서 브리딩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폴립테루스라는 물고기를 수족관에서 처음 만나서 세네갈이라는 폴립테루스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렇게 키우다 보니 입문용 삼총사인 세네갈, 데르에지, 앤드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브리딩에 관심이 생겨서 나이지리아 야생 폴립테루스를 데려와서 공부하고 브리딩을 시도했는데 성공을 했네요. 귀한 장면을 슬기로운 물생활TV를 통해 소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분과 함께 플래티넘 브리더라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브리딩 과정이랑 치어 사육은 제 유튜브 채널인 블랙호스트와 플래티넘 브리더라는 카페에 올릴 예정이니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생활도 슬기로운 물생활TV에 제보해주세요. 물뽕! 자, 이렇게 해서 중학생 유튜버 블랙고스트님의 사연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물생활을 자유롭게 저한테 제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항도 저희 카톡방의 으캉크캉님 어항이에요. 다양한 어항들 많이 앞으로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슬기로운 물생활TV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폭발하세요. 물뽕!